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남자분이세요? 남자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김수현입니다. 김수현씨. 몇 살이시죠? 23살이요. 다행이다. 동생이구나. 아, 동생이에요? 처음 동갑이네요. 네. 여기 프로필에는 종현씨의 모창을 준비했다고. 내 사랑아. 종현씨 너무 팬이에요. 아, 진짜요? 팬이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평소에 많이, 이렇게, 남자 팬분들. 저희 슈퍼주니어에는 남자 팬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 진짜요? 네. 와. 근데, 뭐, CN블루는 어떤. 요즘 들어 네. 좀 많이. 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점점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밴드고 이러다 보니까. 네. 아, 저, 노래 할까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다리게 해서, 우리 수현 군이. 적극적이세요. 네, 적극적인데. 자, 그럼 노래 바로 들어볼게요. 예, 제가 감기 걸려서 잘 오늘 좀 컨디션은 안 좋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예. 알겠어요. 잘하실 것 같아요. 시작. 사랑아, 사랑아, 그리운 나의 사랑아. Oh, yeah. 너와 불러보지만 잊지도 못하는 사랑. 아, 진짜 잘하신다. 노래를 막 예, 바레이션을 막 직접 하시면서 예. 아니, 네. 일부러 절주한 거죠? 진짜 잘하는데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컨디션이 많이 떠신 것 같아요. 예, 많이 떨리죠. 또 방송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렇죠. 예, 시앤블루 종현 씨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다. 수현 군, 종현 군이 종현 씨가 어디가 좋아요? 저는 그 종현 씨가 네네. 그 낙법하는 게 좋아요. 낙법? 아니 낙법을 해요? 제가 방송에서 예, 네. 낙법을 한 적 있거든요. 맞아요. 종현 씨랑 낙법하는 모습이 너무 섹시해요. 섹시해서. 지금 연예인이신 거 아니에요? 예? 연예인이시죠? 연예인이요? 네. 연예인이 뭐 친구가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또 다음에 방송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법.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수영 군 우리 슈키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기요. 네네. 저 슈키라도 많이 들어서 그래 혹시. 네, 혹시 성민 씨도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지금 준비한 게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뭐 있나요? 네. 수영 군? 준비한 거요? 예. 네. 준비한 거 없는데. 아예 없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한 거 없어요? 네. 앞에서 제작진분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괜히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규현입니다. 역시. 그래요. 역시. 형님. 반갑습니다. 슈키라. 시앤블루 특집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방금 규현 씨였어요? 네, 지금까지 규현이었어요. 네. 우와, 대박. 역시 안녕하세요. 진짜 뭐. 형 진짜. 재밌다. 네. 얼마 전에. 지금 DJ니까 있는 거죠? 예? 예, 예 진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규현 씨. 지금 종현 씨한테 마이크를 넘긴 상태라서 그래요. 들어볼게요, 종현 씨.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 하는데, 규현이 형님한테 문자가 왔었어요. 문자가. 예, 형들 얘기해달라고. 근데 예. 제가 방송 끝나고 봐서 못 해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형님. 종현 씨, 제 PR 좀 해주세요. 규현이 형님. 제가 항상 그래요 거기까지예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규현 씨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규현 씨 저 지금 그 놀러 가려고 짐 싸고 있었어요. 놀러 가려고. 그래요 놀러 가야죠. 아니 저는 지금 수현 씨가 아니죠? 예. 그렇구나. 와. 려욱 씨 지금 아직도 분위기 파악 못 하시네요. 이게 연결 잘해. 그래요. 그렇구나. 종현 씨가 그럼 규현 씨한테 한마디 하시죠. 네. 형님 항상 뵙자고 하는데 스케줄이 다 너무 바쁘셔서 네, 못 뵀었는데 조만간에 꼭 활동 끝나고. 네. 그래요. 규라인이죠. 네네네. 맛있는 밥 사실 드세요. 종현 씨가 저희 뭐 규라인이라고 하지만 요즘에 차종현에게 너무 빠져 있어서. 차이니의 종현 씨한테 너무 빠져 있어서. 되게 친하구나. 사실 저랑 창민 씨랑 민호 씨랑 지금 굉장히 질투감을 느끼고 있어요. 되게 불쾌하죠, 막 좀. 많이 불쾌하고.
그리고 요즘에 용화 씨가 자꾸 저를 보면 되게 어색한 미소를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니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저를 되게 피하고 제가요? 이상해지더라고요. 용화 씨 조심해 주시고요. 아우 규현 씨. 아무튼 이렇게 전화 연결로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 듣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또 CN블루 I'm Sorry 너무나도 많이 다 사랑해주고 계시지만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많이 들어주셔서 계속 음원 1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규현 씨, 예. 우리 호 작가님께도 한 말씀 해주세요. 호 작가님이 저를 못생겼다고 예전에 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 맞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요. 사진 안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규현 씨 쉽게라도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예. 네, 그러면 끊을게요. 네. 잘 노세요. 사랑해요. 예. 안녕. 네, 안녕. 야, 이렇게. 저는 진짜 김수